헝그리의 TV 차세대 카드 배틀 모바일 RPG 큐라레 마법 도서관이 아이돌 라이브 시즌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아이돌 라이브 업데이트는 올 1월부터 약 6개월간 준비한 장기 프로젝트로 유저들이 직접 참여한 업데이트라 더욱 큰 의미를 지니는데요. 업데이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업데이트에 출연하는 캐릭터들은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주요 캐릭터 20종을 대상으로 유저 투표를 통해 선정했고요. 이 중 쌍자궁, 태모수, 장자 등 최종 상위 3개의 캐릭터를 아이돌 스타일에 맞춰 리메이크했습니다. 또한 게임에 등장하는 아이돌 그룹들의 이름 역시 유저들이 직접 제안한 것으로 투표를 통해 선정된 큐라이브, 블랙스완, 미네랄워터, 청아청아, 서버다운, 트윙클 등 총 6개의 이름을 실제 게임에 반영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큐라레 대표 캐릭터인 미우, 셀라, 델핀, 3명의 사서를 비롯해 쌍자궁, 태모수, 장자 등 사서들은 큐라레가 자랑하는 특유의 고퀄리티 아이돌 일러스트로 재탄생한다고 하는데요. 이와 함께 아이돌 컨셉트의 사서 의상도 새롭게 추가됐다고 합니다. 한편 큐라레 마법 도서관은 이번 업데이트를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게임과 기념 업데이트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식 카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헝그리의 TV